예, 태풍 힌남노 지금 현재 이동 경련의 관심 높아지고 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충현 사무관을 연결합니다.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힌남노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힌남노 위치는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6시 기준으로 힌남노 서귀포 남남서쪽 약 180km 해상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시속은 30km로 현재 북북 동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도에는 아직 상륙 안 한 거죠? 네, 아직 상륙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 소장님? 그 지금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까지 피해 상황 인명 피해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하유 시설 같은 경우는 어제 벌써 침수가 있었죠. 제주도에 주택 8곳, 상가 3곳, 차량 한 대가 침수됐는데 다 퇴수 조치, 견인 조치 완료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금 도로 사면 한 곳이 충북 제천 쪽에서 유실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복구 응급복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시대피 먼저 좀 저희가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네. 부산 남구와 동구, 영도구 쪽에 먼저 그 일시대피를 시켰습니다. 부산. 현재 네. 구호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현재 구호물품들, 응급취사구호 세트 보급돼서 이 내용들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 작가님? 뭐 듣자 하니까 이게 보통 이게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 자꾸 뭐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경우 예컨대 뭐 집이 망가지거나 이거 고치러 나갔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50%라고 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잘 돼 있나요 이번엔? 아 지금 예 진 작가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벌써 몇 년 전에 태풍 때 보면요, 저 충남 쪽에서 한 예. 할머니께서 나가시지 말라라는 권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시다가 그 날아다니는 함석 조각에 이렇게 아이고. 몸을 다치신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달리하셨고요. 예. 아,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면은 호기심들도 있으시고 또 방송사들에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뭔가 제보하면 제보하라고 예 이런 얘기를 자꾸 촉진을 하는데 지금 상황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싶겠지만 일단 태풍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접근했다 하면 그런 것 자체를 일단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들이 제보하면 찍겠다고 너무 위험한 상황에 밖에 나가서 찍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도 위험하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그 실종되시는 경우들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한 태풍이나 어떤 물이 많이 생기는 침수가 되는 이런 조건에 계시다면 그런 유역에서 벗어나시고 또 그런 부분에 가까이 가서 뭔가 촬영하려고 애써서 나가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뭐, 예.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예, 이 풍속이라고 하는 거 뭐 최대 풍속 40m/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초속이 각 강도별로 제가 감이 좀 별로 없어서 아, 네네. 어느 초속부터 좀 위험한가요? 예, 네.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초속은 17m라고 얘기를 하면 1초에 17m 이동하는 바람의 힘인데 예. 간판이 날아가는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m는 중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25m면 지붕이 날아가는 정도. 그 33m 이상이면 기차가 탈선하는 정도. 달리는 기차가 탈선한다는 건 상당히 센 거거든요. 33m, 이게 초속 33m입니다. 예. 초속 44m의 경우 매우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바람인데 바람이나 어지간한 커다란 돌이 움직이고 날아가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초속 54m라고 하면 우리가 초강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이상 되면 다 똑같습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럼 제주하고 부산에 이제 상륙하면은 이게 초속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47m/s, 그러니까 초속 47m에서 40m 사이 좀 약해진다고 하는 게 6일 오후 6시쯤인데 이건 이제 완전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이때 되면은 이제서야 37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한반도를 관통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동남부죠. 또 한반도 관통한다고 하면 불안해하시니까 예. 네, 그 동남쪽 부산 언저리를 벗어나는 그 상황에서는 어찌되었든 이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정도의 강한 바람의 영향력은 입을 수 있다.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15m 이상 되면 나가면 큰일 나는 봉변을 당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시키고 예. 최고 단계의 근무를 쓴다고 해도 항상 돌아보면서 속상하고 힘든 게 하시지 말라는 행동을 하다가 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예. 중에 그래서 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나 큰 마음 아픔을 저희 역시도 겪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번 태풍만큼은 위력이 강하고 우리가 역대 경험하지 못한 최강급의 태풍이라고 하니까 예. 적어도 이게 또 오래가는 것도 아닙니다. 24시간 안에 소멸될 것으로 저희 통과될 것으로 보이니까 내일 하루 정도만이라도 예. 우리 폭풍권 영향권에 계신 모든 국민들 제발 불필요한 외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 비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비 피해 또 비 피해로 인한 또 뭐 산사태라든지 좀 네네. 그 정말 위험한 곳들 몇 곳만 좀 짚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기상청 날씨누리를 보면요, 네. 그 태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상세 정보라는 걸 누를 수가 있는데요. 아하. 상세 정보를 누르고 들어가면 강풍 반경, 폭풍 반경 예측 경로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최근접 예상지가 도시명이 이제 그 꼭지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 꼭지를 누르면 그 지역의 위치와 시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통영으로 6일 새벽 5시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최근접 거리가 20km인데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풍이 지나가서 경주를 지날 때가 9월 6일 오전 8시인데 예. 최접근 근접 거리가 10km라고 하는데 이때가 강이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 이제 태풍 빠져나가는 제일 끝머리 포항 쪽이 9월 6일 오전 8시 역시 10km 근접 거리의 강도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9월 6일 오전 8시 나갈 때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통영에서 포항까지 그 라인에 있는 직선 구조에 있는 그 지역권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절대 나가시면 안 되는 내일 상황입니다. 오전에 가장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또 상황 봐서 우리 사무관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충현 사무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